네,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랩켈리 강사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에 내가 토익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아마도 굳건한 마음을 먹었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냥 의미 없게 추석이 다 지나가고 아, 이제는 벼락치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똑같아요. 9월 마지막 주 시험, 특히나 추석이 껴있는 달은 항상 모두가 놀다가 마지막 2주 빠짝 해서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시고 마지막 2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 비슷한 조건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자, 9월 28일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는데요 9월 28일 적중 특강에서는 음, 문법 그리고 어휘 문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을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해볼 거니까요.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팩 다운로드 받아서 문제 푸시고 정답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해설 강의 들으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턱대고 해설만 듣기 없기.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가려면 여러분들과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와 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지금 10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유는 ABCD 보기를 보시면 역시나 문법,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고 거기다가 등장하는 동사가 바로 made the governor, 빈 k 까지를 보시면 역시나 문법의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오형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인 the governor가 오고 빈칸자리는 목적보어가 들어가는 자리죠. 그러므로 abcd 중에서 목적보어 즉 형용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bcd 중에서 당연히 정답은 형용사 be x c i t e d 가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 e x c i t e 라는동작는 뭔가 감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람을 수식할 때는 pp 형태가 항상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 예상되는 질문 선생님 목적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왜 c는 안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목적 보호 자리에 C 명사 왜안 되냐? 이유는 하나죠. Make A B A를 B로 만들다라고 하고 싶다고요? 자, 그럼 더 거버너 사람인데 어떻게 excitement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X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답 소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쉽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오케이. 10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요. 이유는 문법 문제이고, 그리고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02번을 틀리신 분이 계시다면, 음. 나는 분사 부분을 좀더 보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 문장에서 저는 지금 will be 라는 동사가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주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거기다가 at PL Motors 까지는 수식어로 소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빈칸 자리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주어 in many individuals라는 명사가 주어져 있는데 빈칸 자리에 동사를 넣을 리는 없죠. LBCD 중에서 동사만 하는 B나 동사만 하는 D를 지웁니다. 어, C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요. 그죠? 근데 동사로서는 지우면 빈칸 자리에 work라는 명사가 들어가나 명사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소어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b, c, d를 모두 소거하고 뭐 남는 게 a밖에 없으니까 a를 골라야지 라고 하실 텐데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죠. 그래서 왜 a가 정답인가요? 라고 한다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working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입니다. ing로 끝나는 걸 현재 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현재 분사의 후치 수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식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목적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왜 없을까요? 현재 분사 뒤에 목적어가 왜 없을까? 있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이 work가 일형식의 동사이기 때문이죠. 일형식의 동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지금 후치 수식 같은 경우에 일형식이기 때문에 없던 목적 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게 되는 거다. 라는 것까지 알고 지나가면 분사는 마스터하고 지나가시는 거.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103번 문제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는 아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이거는 제가 빨리 얘기하고 갈게요. 자 빈칸자리에 들어가는 전치사를 찾아내는 문제인데요. 특히나 이 전치사 문제 전치사의 목적어가 어떤 건물의 이름이네요. 장소의 이름이죠.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가 빈칸자리에 들어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요. 이 파운더스 공원은 위치에 있다. 55 오크 스트리트라는 주소를 주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음, 그럼 반대편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저는 전치적 D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전치사 바로 외워서 푸는 거니까 음, 이런 것도 3초 컷 문제죠. 자, 104번 갑니다. 104번. 자, 10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찬찬히 볼게요. 일단, when이라는 접속사가 등장했고, 히 주어 빈칸 동사 그럼 빈칸 자리에 일단 동사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동사가 아닌 d 같은 건속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라는 주어가 있고 수태 시제에 의해서 아마도 수에서도 지울 게 없고 태에서도 지울 게 없고 이제는 시제인데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빈칸 자리에 봤을 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습니다. 얘는 과거 시제, 얘는 미래 시제, 얘는 현재 완료 시제인데 뭔가 시간적인 느낌이 없어. 자, 그때 분들이 하시는 가장 많은 실수 알려드릴까요? 제일 있어 보이는 걸 골라요. 그러면서 어, 해부 피피 뭔가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있어 보여. 이러면서 C를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골라. 그러고 나서 틀리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동사의 시제. 자,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을 때는요. 아마 다른 동사의 시제를 좀 훔쳐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른 동사. Mr. David didn't to have a reservation. 이라는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 했을 때. 때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게 과거가 들어가야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요 arrived라는 과거 시제를 고를 거예요. 그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과거 얘기해 주고요. Mr. David는 reservation 예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라고 과거 얘기를 하니까 A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시간 문제 시제 문제 고르실 때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으면 이렇게 다른 동사를 좀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05번 문제 갈게요. 105번. 오케이. 이거는 별표 쳐 놓고 가자. 이유는 105번 어, 별이 왜 이래? <laughs> 너무 별스럽지 않다. 다시 쳐야지. 어, 이렇게 별. 어, 별. 자, 별표 쳐 놓고 갈게요. 10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마 틀리신 분도 많으실 거고 맞으신 분들은 내가 왜 맞았는지를 모른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럼 갈게요. 일단 1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찾기 위해서 기출문제랑 똑같습니다. abcd 보세요. wh가 막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맞나요?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그럼 빈칸 자리에 어떤 격이 간다면 그 격은 목적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abcd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whom이나 위치를 약간 정답의 선상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즈는 바로 뒤에 명사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오답으로 소거하시고요. 그리고 왓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이랑 위치가 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후이나 위치 중에서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은요. OIL COMPANY HIRED APPROXIMATELY 10 NEW EMPLOYEES 자, 직원들을 고용했다는 내용이니까요. SOME OF 빈칸, 빈칸 중에 몇 명. 즉, 빈칸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관계사, 앞에 있는 선행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리가 목적격 자리죠. 저 그럼 앞에서 사람이라에 그럼 나는 w 이렇게 고를 건데 그래서 A 고르고 정답 고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설명 갈게요. 105번 지금 관계사의 목적격을 찾아내는 문제였고요. 지금 빈칸 자리 앞에 이렇게 수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종종 출제가 돼요. 그때는요. 여러분, 정답은요. 사람 아니면 사물 둘 중에 하나예요. 정답은 흠 아니면 위치가 돼요. 그리고 그 흠이나 위치가 가리키는 빈칸 자리가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따져 보세요. 그럼 사람이면 지금처럼 흠 고르시면 되고요. 사물이면 위치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순 없어도 토익에 출제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면 정답 고르기가 훨씬 편해지십니다 자 (106번으로) 갈게요. 106번. 자, 106번 문제는 대명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those, t h e s them, they. 이렇게 나왔는데요. 음, 저는 d e s i g n e for라는 전치사 체크하고요. who라는, 그리고 reside라는 동사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 그래서요, who, 동사, 그럼 나는 t h o s 이러면서, t h o s 고르고, 끝 삼초 퀴즈 컷이죠 자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도주 후 복수 동사 뭐+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뭐+ 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어 가구를 상당히 많은 종류를 보유하고 있. 다 이렇게 됐는데그 뭐뭐 하는 사람들을 수식해주는 것이 작은 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가구.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빈칸 106번의 도우즈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적중특강 때도 풀어봤는데, 도우즈 후 복수동사, 애니원 후 단수동사. 이렇게 두 가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후의 수식을 받는 건 디즈나 이런 것들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우즈 후 애니원 후.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10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107번 문제는 ABCD 보시면 역시나 문법 문제고요. 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로 쓰실 만한 그 단어를 정확하게 핀 포인트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n 입니다 자, n 이라는 단어를 보면 토익에 항상 than n 이 나온다. 그럼 비교급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빈칸 자리에 비교급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교급이 아닌 A나 B는 손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교급을 만들 때는 우리가 more를 쓰죠. 그래서 C 고르고 끝납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해석을 하지 않는 3초 컷 문제가 되겠어요. 쉽죠? 어, 해석을 굳이 해달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construction workers, 이 근로자들은요, have found, 알아냈대요. Working on the upper floor of the skyscrapers까지가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O형식 동사 find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 보어 이 구조에서 목적어가 Working on the upper floor of the skyscrapers까지가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 skyscraper이라고 하면 마천루입니다. 그래서 마천루의 그러니까 높은 빌딩에 어, 높, 어, 위에 있는 층에서 일하는 것이 more difficult, 더 어렵다라는 걸 알아냈대요. Then, 뭐보다? They had expected.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형용사, 목적 보호자리면서 비교급으로 만들 수 있는 C. 그래서 정답이 됐었습니다. 다음 108번으로 가죠. 자, 108번. 음, 저는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라면 토익 단어 아마 한 권도 제대로 외워보시지 않으신 분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토익에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특이한 단어로 얘는 많이 나오는데요. tiv로 끝나는 명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오브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자, 전치사가 온다는 얘기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온다는 얘기고요. 명사가 온다는 얘기고 힌트, 아 u r 소유격이 딱 나와서 어, 이 뒤에 명사 옴이라고 딱 얘기를 해줬어. 그럼 public relations 빈칸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심지어 우리가 흔히들 PR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PR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public relations의 준말입니다. 홍보.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물론, ABCD 중에서 명사처럼 생긴 게 없어서 좀 고민하시다가 이런 거 고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TIV로 끝나지만 명사인 A가 정답입니다. Initiative는 Plan이랑 똑같은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홍보 계획으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9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109번. 109번. 음... selecting, cooperating, preserving, expanding 이렇게 보시고 아마 빈칸 자리에 무엇을 넣을까 조금 고민하셨어요. 저는요. 이런 거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부터 보냐? 어, 어 인투? 이거부터 봐요. 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막 어, newata house keeping 어, 회사 이름 will be 빈칸, 빈칸한다고. 있지, 클리닝 서비스, 청소, 어, 청소 서비스 빈칸한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앞에서 그냥 쭉 보면서 힌트가 되는 단어를 체크를 하고 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단어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어떤 특정 전치사와 짝꿍으로 붙어 다니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ABCD 중에서 into랑 짝꿍으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게 바로 expand, expand into 라고 하는 거, 어디 어디로 확장하다 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을 외우시면요. 보자마자 바로 정답 D 이렇게 3초 컷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해석을 하자면, New Nata Housekeeping 이라는 회사는 will be expanding into cleaning service. 이것의 청소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into two 두 개의 근처의 어, 외곽 지역으로 확대할 거래요. of Salt Lake City, Salt Lake 도시의 근처 두 개의 외곽 지역으로 청소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어때요? 해석을 해도 어차피 정답은 익시밴드가 되겠죠. 자, 다음 110번입니다. 어, 역시나 110번 문제도요. 저는 이 문제를 해석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힌트로 풀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토익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100% 대변해 주진 않습니다. 사실 토익이라는 건 LRC, c 음, 듣기랑 그다음에 읽기 이렇게 두 개만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RC에서도 측정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단어의 범위나 문법의 범위. 그것만 잘하면 만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빈칸 자리에 지금 들어가는 걸뭘 고르라라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뭔가 정답의 근거가 되는 게 있어야 돼요. 혹은 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and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놓고 음, A and B 이렇게 보고 나서 보스 A and B라고 이러면서 A를 정답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미스터 노리스는 요구했다. 그의 직원들이 참석하기를 오, 어, 4월에 있는 트레이드 페어와 5월에 있는 네이션 어, 해석되네 A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a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both a and b처럼 누구랑 같이 가는 짝꿍이 적혀져 있는 표현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either a or b 아시죠? 그리고 neither A NOR B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짝꿍들 봤을 때 그게 보여야 돼. 힌트가. 알겠죠? 자, 111번 가겠습니다. 어, 이거 어휘 문제 같은 느낌, 아, 문법 문제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쉬운 거를 요렇게 전치사 in 전치사의 목적어 a b c d 중에서 명사 정답은 a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 incorporation with 라는 수가 완성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incorporation with 고르셔도 되고 무엇 무엇과 협력하여 함께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빈칸 자리에 incorporation with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 이런 것도 너무 쉽다. 그죠? 해석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제가 가끔 적중특강을 찍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왜 해석을 안 해주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석을 하지 않고 3초컷으로 빨리 끝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rc 같은 경우에는 시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lc는 어차피 음원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관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rc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에 100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모두 해석하고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겁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장에 가서도요, 제가 모든 문제를 보고 해석하고 막 푸냐?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시간 관리 차원에서 빨리빨리 빨리 날려야 되는 문제는 지금처럼 해석하지 않고 빨리 푸는 거죠. 자, 지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는 되게 패턴이 많은데요. 저는 ABCD 전체자 보세요. 라고 패널 저지즈 어 저지가 뭐였지 아, 그래 판사 어, 근데 여기 판사의 패널은 좀 이상한데 막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저는 어 consist up consist 그래서 정답은 B 이런 식으로 3초 컷으로 그래서 consist up처럼 어떤 짝꿍 단어를 항상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시면서 많이 보시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이건 해석해야 돼. 이런 문제는 이제 해석해야 돼요. 앞에 것들은 제가 해석하지 않고 풀었어요. 그런데 얘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시면 전치사와 접속사가 혼재해 있습니다. 전치사와 접속사가 혼재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일단 누가 전치사고 누가 접속사인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로 지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해석하기 전에 주어 동사를 보고 전치사를 모두 소거할게요. 해석도 하기 전에.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ABCD 중에서 전치사 소거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만 지워야 돼. 두개 지우면 안 돼. 그게 바로 누구? A만 지우는 거예요. 자 B 지우신 분들은 아직 덜 외웠네. a s 는 접속사이기도 하다는 거. a s 가 접속사로서 뜻이 있죠. 뭐뭐 할때 뭐뭐이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while 뭐뭐 반면에 if는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접속사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볼게요. 무슨 회사가 is recognized for its outstanding customer service. 우리가 outstanding이라는 ing로 끝나는 형용사 알고 있죠? 뛰어난. 뛰어난 고객 서비스로 뭔가 유명하대. 어쩌고 저쩌고. Customers have filed. 여기에서 동사 f i l e d 는 제출하다. Complaint. 불만을. about the quality of the product. 상품의 질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다. 자, 그럼 이렇게 끊어서 보십시오. 앞은 customer service 뛰어나다는 내용이고요. 뒤는 뭔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반대되는 내용이죠.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그러므로 반면에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정답이 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 제가 문제 푸는 프로세스 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일단 구조적으로 아닌 거 날리고 두개 해석해서 적절한 거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턱대고 해석부터 하진 않죠. 왜냐면 중간에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가장 아닌 거는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4번 틀렸을 것 같아. 왜냐면 좀 어, 뭐랄까? 낯선다는 거 있어서. 자, 14번에 일단은 단어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ubject는 주제인 거 아시죠? 주제. 어, 주제, u p s u l a t e 이거는 out of date. 같은 뜻이에요. out of date 무슨 뜻입니까? 구시계. 낡은이라는 뜻을 나타내죠. 아, 좀 예쁘게 쓸까요? 이렇게. 어. <laughs> 그죠, 이래. 어, 글씨. 정말 죽고 싶네요. 자, their study. study, 여기서 연구죠, 연구. 예쁘게 써야지. 연구, 연구.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는 바로 동사의 자리입니다. when. 접속사가 들어가서요. 새로운, 이거 이론이에요, 이론. 새로운 이론이 삐리리리 그들의 연구를 구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연구자들이 시작했다, looking for, 찾다, 다른 주제를. 자, 이 중에서 정답이 바로 뭐냐? 아마 이건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요. 바로 render 이라는 a가 정답입니다. render 는 make 와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만들다 라는 뜻이죠. result 는 결과를 초래하다인데요. 아마 이거 문장이 대충 해석이 되는 분들은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그들의 연구를 뭔가 구식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얘네가 뭔가 할것 같은 거야. 인을 빼먹은 거지. Result는 꼭 인이랑 같이 다니죠. 그래서 인이 없기 때문에 result는 오답으로 소거하시고. Suggest 뭔가 제안하다. 그리고 compose는 뭔가 작성하다, 만들다. 그러므로 얘네는 전부다 아니다라고 해서 A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아마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어휘 문제니까. 자, 15번 가도록 할까요? 15번. 음, 15번 여러분들 해석 안 돼서 조금 힘드셨죠? 그래서, 어, 이거 뭐, 뭐, D3가 돼야 오퍼야 언더스탠드 프리벤트 약간 고민하셨죠? 근데 토익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보신 분들은요, 내공이 생겨요. 토익은 문제가 돌고 돌아요. 저는 풀란 보자마자 프리벤트 정답. 이렇게 하고 3초 컷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 아까 ban이나 prevent나 prohibit처럼 못하게 하다류의 동사들 있죠? 무조건 전체사 from이랑 같이 갑니다. A가 B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 막다류의 동사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석하지 않고 3초컷 prevent A 사람이 from B B하는 것을 막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게 프리벤트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 푸는 거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아니 무슨 문제를 저렇게 풀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 진짜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문제 풀어요. 실제로 고득점자들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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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패턴을 어느 정도 학습한 다음 그리고 그 패턴이 나올 때마다 정답을 체크를 합니다. 음, 이렇게 시간 안에 다풀 수가 있거든요. 자, 116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부사 찾아내는 문제네요. 이거는 제가 해석해 드려야지. 자, 길버트 프로퍼티라는 회사에서요. informed. 알려줬대요. the CEO. CEO에게. inform a that 주어동사. that 주어동사라는 것을 a에게, 사람에게 알려주다. 자, 이 사람에게 뭐라고 알려줬냐면요. that there are. 세 개의 suitable 적절한 office buildings 건물이 있대요. available 현재 가능한.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현재 가능한 세 개의 건물이 있다고 씨에게 알렸다라고 돼서 가장 적절한 것은 currently라는 C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어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 17번. 아이이 것도 어렵지 않다. 이것도 바로 그냥 3초컷이네 대명사 물어보는 문제는 빈칸의 뒤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명사에 앞에 빈칸이 있다. 자 명사 앞에 올수 있는 대명사는 하나밖에. 죠 소유격 정답 그래서 C 3초 컷 문제였습니다. 음,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이러한 명사의 앞에 들어가는 소유격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소유격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명사 앞에 갈수 있는 유일한 대명사 격 중에 하나입니다. 얜 주격이고, 얜 목적격이고, 얜 재기대명사고요. 목적격은 당연히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고, 재기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적어 자리에 가거나 아니면 부사의 자리에 강조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118번 갈까요? 118번. 어, 이것도 3초 컷이네. 자, 빈칸, at least, 최소한이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고요. three hours, 세 시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빈칸의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접속사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while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세 시간 동안에 라는 기간을 뜻하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치사 중에서도 늘 기간을 뜻하는 건4 l u s 숫자 plus 명사 그거 동안에 라는 뜻이죠. at least가 중간에 껴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3 hours가 잘안 보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at least가 없다면 3 hours 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최소 3시간 동안 만지지 말라라는 내용이네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19번. 자, 19번은 어휘 문제니까 이건 해석할게요. 자, 일단, Montreal shopping mall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이 주어는요, will be, will not be, 빈칸 안 된대요. 자, 빈칸할 수가 없어요. To the public, 자, 여기에서 public 명사, 명사로서 public은 대중, 일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대중에게 빈칸할 수가 없다, 빈칸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 renovation work, 이 뭔가 작업이 is being carried out 되는 동안에 in September. 음, 그렇다면, 수리 작업이 되어지는 동안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ABCD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당연히 accessible 이라는 C가 정답으로 되겠습니다. 어, Renewable 은 갱신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renew 는 뭔가 계약을 갱신하다, 혹은 구독을 갱신하다, 멤버십을 갱신하다라고 할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 renovation 이라서 같은 RE 들어갔다고 이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러지 마. 그래서 accessible 이라는 거 정답으로 고를게요. 자, 가장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자, 20번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어, 와이를 많이 불렀던 문제입니다. 왜요? 왜요? 이거 안 돼요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도 그 게시판에 굉장히 핫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어, 일단 정답부터 알려 드리자면요.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가 are submitted. 제출되다. r e g e n a t i o n 이라 그러면은 사임, 사퇴 이런 뜻이죠. 그래서 r e g e n a t i o n Letters 까지는 사퇴서, 사직서라고 해석을 할게요. 자, 사직서가 제출되다. A month, 한달 prior to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어 그래서 한달 전에 제출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Termination은 종료죠, 종료. 자 그래서 채용의 종료의 한달 전에 제출되다. But, 그러나 in exceptional cases 뭐 별도로 다른 예외의 경우에 a shorter notice may be granted. 뭐더 짧은 노티스가 허가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뒤에 거는 뭐 상관없고.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은 건 뭐죠? 라고 했을 때 정답은 generally. 아 이거. 정답은 generally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nearly 혹은 approximately 오 이거 왜 골랐어요? 그럼 nearly는 이제 거의잖아 거의 그러니까 거의 한달 전에 제출된다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Approximately 대략 대략 한달 전에 제출된다 안 돼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토익에서 정확하게 노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토익 문제 내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말 할줄 아시는 교포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말로 말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이런 문장을 이렇게 잘 만들어 낼 수가 없어. 자, 빈칸 자리에 일단 approximately 안 되는 이유, 대략은 주로 뭔가 간다. 숫자랑 관련된 개념이랑 간다. 대략 3개월처럼. 그래서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로 주로 많이 나오죠. But, 빈칸 자리가 수식하는 건 숫자가 아니야. 누구야? 동사야. 제출되다라고. 숫자가 아니라고. 대략 3개월. 이런 3이 아니라고. 세 권. 자, 니얼리는 거의예요. 거의 제출된다.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니얼리는요. 거의 뭔가 상태를 뜻하죠. 그래서 X.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제네럴리가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거 시제잖아요. are submitted,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를, 현재 시제와 어울리는 부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라는 generally, 일반적으로라는 generally 같은 건 현재 시제, 반복을 뜻하는 혹은 어, 절대 사실을 뜻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제와 같이 다니기 때문에 A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토익에서 문제를 내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답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20개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총정리해 봤는데 어떻게 20개 문제 다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서 내가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익은 패턴입니다. 그 패턴 안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단어만 바꿔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서요. 이런 패턴을 보셨을 때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시기만 하면 돼요. 짧은 기간 안에 빨리 고득점 얻으시고요. 그리고 빨리 토익 졸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